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요나, 그 요나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 1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17절만이 아니라 2장도 함께 전할 거예요. 그런데 2장이 너무 기니까 1장 17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진행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왜냐하면 그들이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나아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족속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오히려 바라는 사람인데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데 야, 잘됐다, 너무 잘됐다 해야 되는데 심판받는다고 가서 전해서 그들을 심판이 안 임하도록 가서 전하려니까 요나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하시는 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어디에 있죠? 33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 말은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사야서 48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원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라 한 것도 미리 말하신 거죠. 근데 미리 말씀하신 것은 왜 미리 말씀했냐?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듣고 이것을 여호와의 신이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예언 말씀이라고 해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하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얘기는 모든 말씀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미리 구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듣고 그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신상, 너희가 만든 신상, 너희가 만든 어떤 우상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로 하여금 그 니누에를 가서 외치라고 한 것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요? 바로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로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도록?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심판이 이르는데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가서 외치라는 얘기는 바로 구원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그 손에 들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미리 말했다는 얘기는 미리 말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구약의 한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모든 일들을 본인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인 이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원은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찬송받으시는 이가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4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자, 48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에서 두 번을 말씀하는 건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를 이룬다는 거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라 단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냐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일을 행하면서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우리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미리 말씀하신다는 이 말은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 자, 이 예정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은 바로 당신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은 바로 단 하나 구원의 이름이요 단 한 분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예정이 됐다. 그래서 그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는 예정이 됐고 누구는 예정이 안 돼서 누구는 구원을 받는 거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잘못 가도 구원을 받고 누구는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아주 왜곡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한 예정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 말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끝에 임하신 거예요. 왜 임했느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는 제사, 그들이 드는 예물, 그들이 가진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자랑스러워한 그 율법, 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 10장 5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니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제사와 예물을 가르쳐주고 나한테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느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전제, 뭐 요제, 뭐 제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물을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 다 지정해줬어요. 이게 주는 의미예요. 항상 제사를 드릴 때면 피를 흘려야 되고 항상 그 제물의 예물은 하나님이 정한 것만 가져가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정한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정한 예물. 그 지정한 예물이 누구냐 하면 한 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구원자로서 말씀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게 구약이라면 그 모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한 몸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준 율법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말씀하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법을 말한 레위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피 흘림은 바로 해마다 피를 흘렸지만 제사 때마다 피를 흘렸지만 그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아멘.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완전한 제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예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자 원하는 예물은 뭐예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아니면 내 손에 어떠한 점 수고?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통해서 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우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그게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 이 사람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 그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런 하늘에 속한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신령한 복.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건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 어떤 환경에 살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버렸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죄 없다라고 한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 하면은 뭔가 부자 되는 복을 꿈꿔요. 부자 되는 것은 하늘나라를 여러분 품 안에 다 품었다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냐면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각종 보화, 좋은 것들.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보석이 박힌 게 타닥타닥타닥 보석 박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각종 보화가 어디에 있다랬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그 보화를 다 가진 자인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복을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한 복, 이 신령한 복, 그걸 나한테 주셨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으시면 내가 무슨 복은 받았는지는 좀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상 찌푸리고 얼굴은 시커머스가 돼서 조금만 힘들면은 낙심하고, 예수님이 준 복을 아는 사람은 뭐가 있든 없든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신령한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밖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디냐? 천국이고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 피로 제사함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힘입고 사는 자. 두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이 말은 바로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다 사해 주시고 아담의 축복을 도로 다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요, 예정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정을 입었고 너는 안 입었고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는 자는 다 예정을 입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아담의 범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령한 복을 갖고 우리가 어떤 예정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정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요. 이 땅 가운데서 아들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안 되지 뭐. 차별이 있나요? 주님 말씀에 거짓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되고 안 되고가 있나요?
반드시 되는 말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고 약속의 말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뱅이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먹어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정말 믿으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셨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니네 능력 필요 없다예요. 니네 열심 필요 없다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미리 얘기하신 것도 듣고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약하디 약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저 받았다고 이거를 가치 없게 여기신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거저 주었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거저 받아서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 거저죠? 거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라. 나한테 거저 주신 의미는 그 은혜 영광을 그냥 아 주님이 하셨어요. 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거저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다 하신다. 그분이 다 하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비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계시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천국 안 가보셨어요? 천국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가본 거와 똑같아요. 안 봐도 어떤 사람 뭐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봤는데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속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아시면 돼요.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내가 심판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심판에 떨어지게 하지 않냐고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금 하늘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앉히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천국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이 사랑이라. 네가 어떻게 살았니? 그게 아니라 네가 뭘 했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거저 너를 사랑한다. 거저 너를 사랑한다. 왜? 나는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너에게 구원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셔서 그 엄청난 사랑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느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냥 거저주시고 그냥 믿으래. 그러니까 너무 거저주니까 너무 가치가 안 알아주는지 딴짓을 해요. 뭔가 고심을 하고 고난을 통해고 뭔가 고통을 하면서 거기서 싸워서 내가 뭔가 이기려고 그래.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내가 막 하려고 해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절을 뭐 얼마나 하고 치성을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갖다 바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게 바로 아까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야. 이게 우리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게 바로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맛봐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때가 찬 경륜으로 예정한 것이다. 때가 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찬 거예요. 드디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통일시켰어요. 오직 누가 주인이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 진멸하시고 생명이 승리하시면서 생명의 주만이 만물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단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이름을 나타낼 때에만 영광이 드려지는 거죠. 이 요나 그가 다시스로 갔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를 지명했어요? 요나를 지명했어요. 요나를 지명해서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이 지명한 자니까. 근데 요 지명한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야. 율법의 눈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난 도저히 쟤네들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쟤네들 구원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이시라는 걸 아니까 나는 도망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요나 그를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러하여금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이 17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바다에 그가 던져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더라. 그러면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17절 말씀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좀 감이 이렇게 오는 거 없나요? 자,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자,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럼 이 삼킨 것, 바다에 던져준 것은 이제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사망 권세에서 보호하심이죠. 사망권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가 비록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죠.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인데 그 구원이 그냥 금방 신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장을 찾아보겠어요. 요나서 2장. 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그가 죄악의 길을 갈 때 그 죄악의 길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고 바다에 던졌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는 자가 되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이 준비하신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던지라. 바로 내 죄악 때문에 내 삶에 풍랑이 이르러요. 막 풍랑이 이르지만 결국은 내가 뭐 할 때? 회개함으로 이제 이 풍랑이 뭐로 말미암아서 내게 임한 걸 요나가 알 때 그는 그것을 그냥 순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 던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시. 죄를 깨달으면서 율법은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요나는 죽음에 던져졌어요. 그는 죽었구나 하고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신난다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돈 벌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나고 짱짱짱짱 할 것 같은데 우리 요나를 보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고래 뱃속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금방 그 안에서 이제 물고기 위장이 꿀럭꿀럭해서 녹아서 없어 죽을 것 같고 거기에 바다 이끼 같은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2장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말은 요나가 자기가 깊은 바닷속 그 사망의 음부 속에 던져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9시까지 달리시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지금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고래를 준비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바닷속에 빠져서 죽게 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거기서 구원에 이르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가운데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따라왔어요. 애굽 군병들이 따라왔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이게 어떡할까 두려워서 떨고 또 홍해를 딱 건너니까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도무지 마실 물이 없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쳐서 뭔가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지만 이 요나의 고백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은 뭘 보기를 원하는가? 네가 정말 내가 너의 구원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다면, 구원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무슨 대답이 있었어요? 그는 고레벳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을 벌써 안 거예요. 구원이 내게 임하였구나라는 걸.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느냐. 교회 다니면서 막연하게 예수님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 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신 거예요. 고레벳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얼마나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혹 들으시면 다행, 안 들으실 수도 있어. 이거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의심 없이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는 듣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아마.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죠?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걸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뭔가 잘 믿는 것 같고 누구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고 누구처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바빠서 성경도 잘 못 읽고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내 기도는 아마 안 들으실 거야. 아니에요. 그 앞에 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율법.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은 단 한 분 예수뿐이라는 거.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절절히 절절히 내 가슴속에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부르짖음,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거, 그 사람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나를 여기서 거짓세요 하고 울부짖는 거,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만큼 간절히, 얼마만큼 절실히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으로 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어서 아, 참 그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아 조금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다.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이 안에서 미처 입으로 부르짖지 않아도 마음에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도 너희가 자식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주려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 그랬죠? 미리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나의 고레벳 속에 들어가서 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고레벳 속에 나 아직 안 죽었네. 주님이 나에게 고래를 준비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와 이제 주님은 여기서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나는 이제 고레벳 속에서 난 나올 수 있어.
이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데,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나라에 앉히셨다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고래 뱃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래 뱃속에 3일 밤낮만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으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스의 배에 올랐지만, 주님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바로 이 요나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구원의 아침을 믿고 그리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것에서 뭔가 윤택하고 얻고자 구한다면 정욕대로 구함으로 얻지 못하지만, 정말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주고 신령한 복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 신령한 복도 주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는 거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다 주시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의 그 바탕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53절에서 5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 능은 율법이라. 아멘. 요나가 5절에서 6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이가 지금 자기 영혼이 그 물에 둘러있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고 말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바닷물인데, 이 물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둘러쌌다는 얘기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혼동케 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자, 그러면 이 물은 기냥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보여지기에는 바닷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물은 바로 사단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것들인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말 저런 말, 다른 많은 것들은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에워쌌어. 우격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가 우격싸움을 쌓여서, 우격싸움을 싸는 이런 것들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여기 감싸면 어떻게 되어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도 안 보여. 막 풀이 여기 갈렸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나를 둘러싸고 막 나를 회오리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산의 뿌리, 저 음부 그 깊은 곳까지 떨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무슨 빗장? 음부의 빗장, 사망의 빗장. 그 사망의 음부가 나를 채워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고래비 속에 있는 그 시간은 3일 동안 캄캄하다가 환해졌다가 그런 거잖아요.
매일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미리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미리 말씀하신 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죠. 네 아들이 세상으로 나갈 거래요.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래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이었고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상처를 입고 나서 교회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귀뚫고 나는 기절을 하는 것 같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기대치가 너무 많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까물어 넘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바로 저렇게 세상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를 세상에 보낸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났고 귀를 뚫고 뭐 안아준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복음성화 외에는 듣지도 않던 아이. 그리고 오직 복음 외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없던 아이. 이런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아이를 꼬마에서 보여줬는데 체인들 왜 두꺼운 체인이 있죠? 두꺼운 체인이에요. 그게 온몸을 다 결박했어요. 그리고 자물통이 여기저기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완전히 여기 지금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완전히 다 묶여있는 거고 다 메인 거예요. 착고에 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꼼짝도 못하고 옷은 남루할 대로 남루하는 것을 입고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 아이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은 걸 알게 하는데 대학교를 갔으니까 제 옆에 없고 저는 눈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미 말씀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건 확신은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이 지나 안 되네요. 결국은 7년이란 세월이 지날 동안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7년인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었지만 갈 교회가 없었어. 나는 갈 교회를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갈 곳이 없더래요. 마음은 원하는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안 돼요. 엄마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내가 이제는 엄마 속 안 썩일 거야.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진짜 담배 피고 술을 먹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딱 경계를 정해주셔서 그거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엄마 나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엄마의 말이 나로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했고 늘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 아프게 한 게 너무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 하나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근데 그 세월이 7년이었어요. 내 온 애간장이 다 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믿기 때문에 속은 타도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이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정말 이러면서 나는 죽는 건가? 하루하루가 죽는 건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서는 주께서 나를 오랫동안 그렇게 빗장이 막았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와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한다고 내 자녀를 구원한다고 믿으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찬양 사역자로 너무나 너무나 예수님 잘 섬기고 있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살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 펑크 머리에 귀뚫고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애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 몸에 삼켜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거를 얻은 자이니까 난 그걸 믿는 자이니까 나는 당당하게만 나가면 돼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쌀 테면 싸봐. 그래도 나는 안 죽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난 살아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주신 은혜예요. 3일 밤낮을 고레베 속에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힘들고 비록 고통스럽고 물을 잇고 뭐 이끼가 머리를 둘렀고 좀 혼돈되고 고통스러워도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부르짖는 거거든요.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여, 주여, 나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도록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어디선 건지신 거예요? 사망의 음부에선 건지신 거예요. 바다에선 건지신 거예요. 고래의 큰 물고기는 바로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8장으로 2절, 3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바로 요나가 고레베 속에 있는 3일길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를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셨다는 걸 믿는지 그걸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에선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냐를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고레베 속은 다시스의 배에서 뛰어넘어서 고레베 속으로 들어간 것은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들어간 것이고 율법의 눈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실로 내 모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눈이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던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의 속량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이룬 게 아니라 영원한 거. 그러니까 매일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어떤 거죠?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는 의인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자가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의인인 거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늘 천국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나는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장 4절, 요나서 2장 4절.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정말 다시 쓰러가는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다시 뭘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하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 없어서 맨날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 죄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다시 성전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영혼이 피곤해. 힘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물기들 바다 풀들 때문에 정말 영혼이 피곤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 때문에 영혼이 피곤해. 그렇지만 그 피곤한 속에서도 나의 구원의 예수님 여호와를 생각만 해도 알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누워서 예수님 저 피곤했을 때 그렇게 누워서 기도 잘해요. 전에는 무릎 딱 긁고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해요. 밤에 누워서 예수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아침부터 쭉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잠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다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내 안에서 새기면서 오늘 하도 그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심령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거든요. 이 요나가 정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상달된다는 거. 아멘. 무릎을 몇 시간씩 꿇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들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만 내 안에서 생각만 해도 주님은 내 안의 주인이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성전에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좌가 있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 보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직방 다다르는 거죠. 중요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진정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고 내가 주인이라면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8절 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이제는 그 여호와가 예수. 그렇죠? 구원은 우리 주 예수께 속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해요. 이 땅에 정욕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 또는 뭔가 나를 윤택하게 할 것 같은 거를 쫓아서 가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들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또 세상의 것들로 돌아가고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을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어떤 기도? 목소리를 할 때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는 아직 고레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한 말 너희는 어딜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요나가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고레벳 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내가 이제 다시 쓰러가는 그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거에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얼만큼? 일흔에 일곱 번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어지신다면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악을 졌을 때, 죄를 졌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 내게 거저 주신 그 은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걸 받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로 주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그가 내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나의 서원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했다가 나는 못하겠어. 다 접어버려요. 그런 서원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은 한 번 서원한 거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주님 앞에 이 요나가 이제 서원을 갖겠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서원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서원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 서원대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다 갚겠나요. 요나는 자기 자신을 구원의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율법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짓지 마라. 이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했고 이전에는 내가 나를 감싸고 둘러싼 모든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다 올려드릴 때, 나의 문제들을 다 맡길 때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 아멘. 저도 죄인이거든요. 죄악 덩어리.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의 말씀을 전하리까. 난 여기서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제가 경험을 하면 깜짝 놀라는 게, 나 같은 죄인의 입술을 들어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다만 내가 어떤 심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
나타내기 원해서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다 읽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요나가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또 하면서 넘어지지만 또 이렇게 세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이렇게 세우시고 나가게 하시고 반복 반복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다 조금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만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맡겨져 버려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지혜도 하늘의 지혜가 와요. 이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진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린 예배도 기도도 삶도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율법의 눈이 아닌 회개와 함께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은 천지의 모든 만물 피조된 모든 세계를 그분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가둬놓은 것 같고 환경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역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거를 통과할 때 주님이 정말 희년을 내 심령 속에서 외치게 하셨어요. 난 내가 외친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 희년이다 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으킨 만큼 확 퍼지는 어떤 그런 빛이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물이 퍼지는 것 같기도 하는 뭔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으면서 정말 그 뒤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환경을 지금은 닫아놓은 것도 같고 지금은 뭔가 안 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때가 되면 이 요나가 이제 서원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하고 두 손 딱 든 그때 말씀을 통해서 고렙에게 토해라 하니까 토해낸 거예요. 근데 고렙 속에 3일 밤낮을 있어도 요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사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침범치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만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 의심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다면 지금 바로 고렙의 속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 반드시 토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반드시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은 야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눈물로 그 세월을 믿고 이 악물고 그리고 지나온 세월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고요. 하나, 오직 믿고 순종한 거. 의심 없이 나간 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굉장히 부러워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됐나.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각 구절마다 끝부분을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 그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과했을 때 얻어진 겁니다. 75세의 아들을 낳을 걸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돼서 낳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굳세졌대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능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능히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만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 안에서 바로 그의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네가 의로워졌어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믿음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돌아서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게 믿음이요.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로워지셨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달되어져.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 있는 보화를 다 주셨기 때문에.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이 예수님, 이 주신 은혜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으로 감사로 올려드리셔야겠죠. 그리고 요나가 한 기도처럼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물이 내 영혼을 흔들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이러한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시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찬송이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천대 이르는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게 강한 믿음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